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하부 점검과 스캐너 시연을 통해 성능 점검이 완료된 차량만 고객님 지갑까지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고 좋은 차량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은 12년식 5만 8천 킬로 주행한 스파크 LT 차량입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부터 확인하실게요. 네, 성능기록부 보셨다시피 단숙년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부 점검부터 꼼꼼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뒤쪽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엔드 소음기입니다. 겉면만 지금 부식이 진행된 상태로 상태는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현관장치 쪽은 지금 품번이 싹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확인하실게요.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가 한 약 8mm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해당 차량은 6.449로 한 7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정면에서 보시면 편만 없는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에 양호한 차량입니다. 중간쯤 보시면요. 중통 소음기입니다. 중통 소음기 지금 신품으로 싹 깨끗하게 교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매까지 싹 깨끗하게 교환이 되어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누유 상태도 점검해 드릴게요. 이게 엔진 오일 팬 쪽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부분은 누유가 아니라 엔진 오일 교체 시에 발생되는 부분으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굉장히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미션 팬 쪽도 비침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해당 차량 미세누유도 없이 굉장히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등속 조인트 확인을 볼게요. 등속 조인트 부트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이고 로우암 볼 조인트도 유격 이탈 없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활대링크 고무시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석 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 등속 조인트 그리스 누출 없는 깨끗한 상태이고 로우암 볼 조인트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활대링크 부신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해당 차량 하부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깜짝 놀랄 정도로 하부 상태가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앞 타이어 트레드 확인하겠습니다. 네, 5.99로 한 60에서 70%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겠고 정면에서 보시면 편마만 없는 상태로 얼라인먼트 상태에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지금부터 엔진음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상품화 작업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되고 있고요. 엔진 오일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네, 75%가 나왔습니다. 해당 차량 엔진 오일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한 4,000km 주행을 하시고 점검을 해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캡을 열어서 엔진 관리 상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카본 누적도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엔진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은 미션 점검해 드릴게요. 미션 오일. 미션 오일 관리, 색상도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해당 차량 엔진 오일, 미션 오일은 장기간 주행을 하시고 점검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 체크해 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깨끗한 상태로 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하부에서 엔진 관리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구입하셔서 소모품 비용 지출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전문가용 진단기로 정확하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탑승을 했고요. 점검이 앞서서 10km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8,808km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떤 경고등도 뜨지 않은 차량입니다. 엔진 점검부터 해드릴게요. 네, 엔진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확인하셨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사람으로 보면 심전도 검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860에서 70으로 거의 미동도 없이 흘러가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2 이내로는 아이들링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고로 해당 차량의 아이들링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미션 상태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미션 역시 고장 코드 감지 안 됨. 해당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산뜻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 그리고 열선 시트 장착된 차량입니다. 우리 실내 컨디션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편이고요.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내려서 다시 한번 전자상 보여드릴게요. 네, 이어서 외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보실게요. 정면 본네트 쪽, 범퍼 쪽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 헤드라이트도 백화 연성 없이 스크래치 없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운전석 쪽, 도어 쪽 보실게요. 여기 한번 잡아주세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흠집 발견하실 수 있고요. 뒷도어 쪽도 마찬가지로 살짝의 흠집들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 보실게요. 후면부 테일램프 손상 없고 범퍼 쪽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석 측면부인데요. 뒷도어 쪽도 한번 비춰주세요. 이런 부분들에 살짝의 흠집들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조석 쪽도 마찬가지고요. 약간의 리터치들은 발견이 되고 있지만 큰 스크래치나 흠집은 없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크 LT 차량 만나보았는데요. 해당 차량 경정비가 다 완료된 차량이고 소모품 비용도 지출되지 않은 차량으로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적극 추천을 드리고 수도권 지역에는 시차주분께서 무료로 배송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아래 시차주번호로 너무 늦지 않게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총 구매 비용과 환불약관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지금까지 스파크 LT 만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